자, EBS 지문부석 강의, 자, 수특 영어 독해 연습 2강의 9번 지문이고요. 전형적으로 be you를 통한 끝에 두 문장에서 요지를 전달하는 구조의 글이었고, 실제로 이제 그 부분에 빈칸이 뚫려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상황지시라는 글이다 보니까 순서 위치 문제로 내기도 꽤 괜찮습니다. 알겠죠? 전반적인 이야기의 흐름, 시퀀스, 순서 잘 보시면서 출발 한번 해볼게요. Say! 이렇게 한번 가정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뭐라고요? You are driving down the interstate. 자, 이 주간을 가로지르는 거니까, 인터하는 거니까, 뭐 주간 고속도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고속도로를 가로지르고 있어요. 65 miles, 한 65마일 정도 속도로요. 거의 한 100km쯤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마일은 여기다 1.6 정도 곱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킬로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on an hour, 자, 시속 65마일 정도로. With three friends, 뭐 한 세 친구와 함께요. From out of town, 이제 마을에서 막, 도시에서 막 벗어나가지고요. And you suddenly say to them, 갑자기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Hey, there's that amazing pink house. 야, 저기 진짜 멋진, 진짜, 이게 핑크색 집이 있다. 저거 봐! 이러면서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What happens?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뭐, 뻔하죠. 갑자기, 뭐, 어디, 어디? 그러면서, 순서 위치 잘 보라고 했어요. There's a, 그러니까 굳이 순서 문제를 만약에 낸다면 방금 첫 문장을 주어진 문장으로 주고 여기서부터 이제 순서 위치 A, B, C 이렇게 낼 수 있는 거죠. 아마도 there's a lot of sudden head swiveling. 갑자기 지금 밑에 표시고 나왔죠. 갑자기 고개를 뭐 어디 휙휙 돌리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그러다가 someone's elbow 누군가의 팔꿈치가 뭐 어디 그러면서 그죠? ends up 결국 어디 가게 되냐면 in someone else's lip 누군가의 이 옆구리 이 갈비죠. 갈비뼈에 빡 가게 되고 And maybe one of your friends, 뭐 친구들 중에 하나는 한 명 정도는 gets a glimpse, glimpse 그러면 이제 살짝 힐끗 보는 거죠. 힐끗, 아, 초록, 뭐 이렇게 그 핑크색 뭐를 언저리를 살짝 봐. 한 명 정도는. But 그러나 probably 아마도 nobody real gets a chance. 누구도 진짜로 그 기회는 얻지 못하는 거죠. To see it, 그걸 볼. 그리고 또 괄호치고 그래서 somebody 누군가는 might not believe you 너를 믿지 않을 거야 if she didn't see it for herself 혼자 스스로 보지 않으면 뭐 야 핑크스 집이 어디 있어 여기 다 흰색 집들인데 얘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요 알겠죠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죠 what if 대신에 그럼 이런 것들의 글의 이름이 바뀌는 거니까 순서 문제 나오거나 위치 문제 나오기는 얼마나 좋아요 what if 뭐라면 어떨까 대신에 이렇게요 그죠 순서 위치 너무나 좋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위치 문제 충분히 가능하면서 Hey! 해봐 얘들아! Coming up on the right here 야야야 그 저 오른쪽 저기 보면 In about 2 miles 한 2마일쯤 정도 한 3km 정도 쯤 가면 There's an amazing huge neon pink house Watch for it? 야 그 네온색 번쩍번쩍거리는 그 핑크색 집 있다? 한번 봐볼래?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어떨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they would 의 줄임말입니다. They'd be ready. 이게 포인트인 거죠. 걔네들이 준비하게 될 것이고. They'd know. 그들은 알게 되겠죠. Where to look. 어딜 볼지. What to look for. Look for는 찾는 거죠. 뭘 찾을지. 그리고 they'd see. 그들은 보게 될 겁니다. What you wanted them to see. 네가 그들이 보길 바라는 것. 이때 문법 조심하세요. What. What은 앞에 명사 없고. 뒤에 이 C에 대한 목적어가 빠졌잖아요. 여기 이거 잘못 보면 want 다음에 목적어 나왔는데요. 근데 to 부정사 이 C 다음에 뭘 봐요? 목적어 빠졌잖아요. 그죠? 그 목적어가 빠졌으니까 즉 앞에 명사 없고 뒤에 목적어 빠졌으니까 이렇게 what이 나온 겁니다. 이런 것도 문법적으로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당신이 그들이 보길 바라던 그것을 그들은 보게 될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비유적인 표현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 마지막 두 문장이 요지 전달하고 있는 거고 여길 마찬가지로 위치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글의 이름이 여기서 이제 다시 바뀌니까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듯 이런 말이 생략되면서 writers, 작가들은, 글 쓰는 사람들은 need to advise their readers, 독자들에게 그렇죠. 이 충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In a similar way, 마찬가지 방식으로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 형을 쫙 쳐주시고요. 실제로 이제 빈칸 뚫렸던 이 문장 갑니다. That advice, 그 충고라는 것이 물론 doesn't always need to be 항상 어떤 주제 서술문이라거나 아니면 topic sentence도 여러 번 얘기하죠. 주제문이라거나 꼭 이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it doesn't need 이때 doesn't 이제 강조하는 거죠. 정말로 뭐 할 필요가 있냐면
happen regularly. 아하. 자, 실제 원문에서는 여길 빈칸이었잖아요. 하지만 여길 이제 빈칸으로 그게 그걸 규칙적으로나 정기적으로는 좀 해줘야 합니다. 이걸 저 역으로 빈칸 낼 수도 있겠죠.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readers, 독자들이 don't miss something crucial. 뭔가 중요한 무언가, 이제 thing으로 끝나는 말이니까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지 않도록. So that은 뭐 하기 위해서죠. 네, 이제 부정어 들어갔으니까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뭔가를 좀 주기적으로는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전체적으로 어떤가요? 그래, 전개 방식이 뻔히 보이죠? 비유적인 표현이 나오고 요지 전달이 나오는 구조였고 순서 위치 문제 포인트가 가장 눈에 보이는 지문이었습니다. 이해됐죠?